네, 가진기가 지금 수입하는 신호를 진동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 신호는 스타트는 100Hz, 스탑은 2000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시간은 3초이고요. 이와 같이 현재 가진기가 100Hz에서 2000Hz까지 3초 동안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시그널 컨디셔너를 통하고 그런 다음 오실로스코프로 연결해 주면 쉽게 진동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짝 저주파도에서는 앰플리튜드가 올라갔다가 고주파도에서는 살짝 앰플리튜드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